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어제 제가 우한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한과 주변 지역은 계속 봉쇄 중이어서 식자재는 부족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这两天呢，就是我们大家都在讨论呢，就是什么时候能上班，因为过年也过完了嘛，该到上班的时间。封了城之后是肯定上不了班的，那么大家就在讨论什么时候能够解封。政府解封的话，它肯定会听从一些学者专家的意见。院士他说，如果能封2个星期，那么这个效果是最好的。大年29开始，如果封2个星期14天的话。 那么就应该在12号解封，但是有的学者又说呢，要得1个月，还有一些气候学家呢说要等到天热的时候。现在专家学者的意见都不统一，所以我们也不知道到底什么时候能够解封，那就更不知道什么时候能够上班。现在因为这个房子是我贷款买的，如果假如一直上不了班的话，估计就没有经济来源，没有经济来源的话，这个房子的房贷怎么办？ 实在是太难受了，真的是。我的孩子想出去找我好朋友玩了。对，你的孩子说他想去找他好朋友，想他的，想念他的同学了。 네, 우한 사람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집 주변이 우한 첫 감염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화난시장 부근인데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大家好，这就是我家的楼下的窗外。平时这个马路上非常多的车。我给大家看一下第一例发热的接诊的医院在哪里，我家是可以看得到的，就是这里。这里就是武汉市的中心医院，然后华南海鲜水产市场就是在这边，就在这边这个位置。当时那几个老板最先看病就是在这里，其实离我家非常近。 直线距离差不多就是1000米左右。然后这个卖菜的好像可能是哪家餐馆，因为好多餐馆都准备在年前大干一番，所以就购置了好多蔬菜。结果，疫情来了嘛，所以他们就做不了生意了。可能现在呢，他们把他们自己年前储存的蔬菜拿出来卖，好多都是这种情况。 집 주변이 바른지라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아버님이 안타깝게 폐렴으로 돌아가신 친구분 있잖아요. 그분이 현재 우한 병원 상황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到底这回感染的人多不多啊？肯定多呀，你们是没到医院去，那真的是叫人多。你们可能在外面那些可能还没感，还没这种感觉。啊。你到那种医院里面去，那天我把我妈带去看的时候，那个9医院。 我的天哪，到处都是人呐！哎，我现在我们一家四口待在家里来，我就是出去办点粮食，然后其他时间都没出去。现在你不敢出去啊？谁敢出去啊？现在这种情况，我妈现在住院，我都不敢去。 병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고 죽은 자들도 넘친다고 합니다. 이분의 구독자분들은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걸 우려해 하루빨리 마스크를 구비하고 알코올을 사와서 집안에 뿌려 소독을 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 두 겹을 쓰네요. 보다 안전함을 위해서겠죠? 네, 보이시는 건 방독면입니다. 이분이 항상 이걸 끼고 나가세요. 酒精和那个吗？口罩都没有，从过年到现在有没有进酒精来呀？没有，没有。你去到隔壁去买个饮料瓶，我倒你一瓶。哦，倒给你一瓶。第一个药店可以给我们提供酒精的。谢谢。 무료로 베푼 것도 모자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주네요. 好嘞，谢谢谢谢，好心的药店老板。 바깥과 접촉한 모든 것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약사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네요. 저는 이 영상을 우한 사람들을 무조건 옹호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저도 물론이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시민들이 더욱 힘을 내야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한 시민들도 서로 힘내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SNS상에서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我在群里面看到，好多群大家都相约8点钟把窗户打开，大家都在窗户外面唱国歌。现在马上就要8点了，我们一起去窗户边看一下吧。 现在有些人不停地在喊加油，应该还没有8点吧？能看见。